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6회 흙의 날 기념식 진행을 맡은 박혜진입니다. 흙의 소중함과 보존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대한민국 흙의 날이 3월 11일로 지정됐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중요해짐에 따라 특별히 랜선으로 진행됩니다. 제가 동네에서 흙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얼마 만에 흙을 만져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흙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혹시 흙이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흙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지만 너무 흔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생활 속에서 평가절하되곤 하죠. 하지만 예로부터 흙은 재생, 부활, 또 재물과 풍요로움을 상징하며 인류에게 무한한 가치를 제공했는데요. 세계 식량 농업기구에서 식량의 95%가 흙과 연관되어 있다고 한 만큼 흙은 우리 생명의 원천이자 또 인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연 자원입니다. 제6회 흙의 날 주제는 탄소 중립 시대, 흙의 가치인데요. 흙이 어떤 환경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흙의 날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역대급 피해, 사상 최악의 기상재난, 지난 몇 년간 뉴스를 뒤덮은 말들입니다. 연이은 집중호우와 태풍에 농가들은 자연재해로 인한 타격을 온몸으로 맞은 상황입니다. 흙은 탄소 중립 시대를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자원입니다. 대기 중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 될 것입니다. 현재 어른들은 누구나 어린 시절 흙과 관련된 추억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친근했던 흙이 이제는 도시에서 쉽게 찾아볼 수도 없는 현실이죠. 지금 우리 아이들은 흙을 밟는 날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은 흙과 얼마나 가까이에서 지내시는지요? 흙의 날을 통해 전 국민이 흙을 아끼고 가꾸는 마음을 되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님이 제6회 흙의 날 기념사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입니다. 2015년 농업인의 의지를 모아 3월 11일을 흙의 날로 정했습니다. 올해로 6회를 맞은 흙의 날을 통해 모든 국민이 흙의 소중함과 토양 보존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축사를 보내주신 농해수의 이계호 위원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온라인 기념식과 심포지엄 행사를 준비해 주신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님, 허태웅 농촌진흥청장님, 농민신문사와 토양비료학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흙의 날 주제는 탄소중립시대 흙의 가치입니다. 흙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원천입니다. 우리는 흙에서 자란 농작물로 밥을 짓고 옷을 만들고 보금자리를 마련해 살아갑니다. 흙은 또한 우리가 매일 숨쉬고 마시는 공기와 물을 흡수하는 거대한 저장소입니다. 최근에는 토양 자체의 탄소 포집 능력과 산림이나 초지 조성을 통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고정하는 역할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중요한 흙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우리의 환경과 농업을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경정농업의 경우 논, 물관리와 채소경운, 농약과 비료의 적정 사용을 추진하겠습니다. 축산 분야는 가축 분뇨를 정화처리, 에너지화하고 더 나아가 사육규모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산림 분야에서는 수종갱신을 통한 탄소 흡수 능력 강화, 도시숲 조성, 산림탄소 흡수원 보존 강화를 통해 건강한 흙을 유지하고 보존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농업인과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 흙 1cm가 만들어져 쌓이는 데는 10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과 무관심 속에 흙을 훼손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건강한 흙을 지키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에 대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모든 국민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흙의 날을 맞아 탄소 저장소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흙의 공익적 기능을 알리고 소중함을 일깨우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흙의 날 제정은 흙을 살리고 보존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 그 출발점이라고 합니다. 흙을 살리는 일이 바로 생명과 환경을 살리고 또 인간과 자연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흙의 날을 맞아 우리 모두 흙 속의 다른 진주가 아닌 흙 본연의 가치와 소중함을 일깨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서 국회 농해수위 이계호 위원장님과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님의 축사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국회의원 이계호입니다. 오늘 제6회 흙의 날 기념식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흙은 뭐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농업 생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인간의 생태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의미 있는 구성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흙을 잘 지키고 가꾸는 것은 생태계를 지키는 길이고 또 건강한 농업 생산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오늘 흙의 날이 우리 모두 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흙을 지키고 나아가서는 새로운 생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그렇게 해서 지구를 지키는 뜻깊은 날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제6회 흙의 날 기념식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농업인과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입니다. 오늘 제6회 흙의 날 기념식과 학술 심포지엄을 한국농업방송과 농촌진흥청 유튜브를 통해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 농촌은 온 국민의 마음의 고향이며 흙으로 조성된 농경지는 우리 국민의 생명창고이자 농업인의 삶의 터전입니다. 우리 선현들은 하농은 잡초를 가꾸고 중농은 곡식을 가꾸며 상농은 흙을 가꾼다고 할 정도로 흙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먹거리는 흙 속에 살아 숨쉬는 수많은 양분의 조화 속에서 생겨났습니다. 생명력 넘치는 흙에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흙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흙을 지키고 우리 농촌과 먹거리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시급한 일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좋은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농업인과 국민 여러분, 우리 농협도 그동안 흙 살리기 운동을 통하여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 생산을 위한 다양한 지원으로 많은 호응을 얻어왔습니다. 전국적으로 토양진단센터를 운영하여 지역별 토양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시비 처방을 실시하고 있으며 친환경 농업자재 공급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협은 건강한 흙의 소중함을 널리 알려 농업인과 국민 모두가 흙 살리기 운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엔도 흙이 인류 생활의 기반이 되고 또 문명을 융성하게 만든 원동력임을 깨닫고 그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15년을 세계 토양의 해로 정한 바 있습니다. 흙은 미생물과 미세곤충들의 터전이 되며 또 대기에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줄여 지구 온난화를 완화하는 중요한 역할도 수행한다고 하는데요. 2021년 흙의 날 주제는 탄소 중립 시대, 흙의 가치입니다.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궁금한데요. 한국정밀농업연구소 남재작 소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정밀농업연구소 남재작 소장입니다. 오늘은 기후위기 시대 흙을 다시 돌아보다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토양을 정의 내릴 때 단순히 흙 부스러기를 가지고 바위 부스러기를 토양이라 그러진 않고 그 속에 생명이 살고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는 생명이 살고 그 생명이 죽은 유기물, 유기물들이 토양 속에 같이 섞여 있어야 그걸 우리가 토양이라고 합니다. 토양 속에 그럼 얼마만큼 많은 유기물이 들어있냐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풀면은 그 토양 속에는 약 40억 마리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즉 토양이라는 것은 단순한 모래덩어리의 부스러기가 아니고 수많은 생명체들이 같이 살아가는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입니다. 먼저 흙이 얼마나 우리 인류 문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중요한 인류 문명의 흥망성쇠는 흙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스터 섬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이스터 섬은 모아이 석상으로 유명한 섬입니다. 1800년도에 유럽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 이스터 섬을 방문했을 때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그 석상을 세운 사람들은 다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총균쇠의 저자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문명의 붕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터 섬의 마지막 나무를 베어 쓰러뜨린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이스터 섬에 처음 이주했던 사람들은 아마도 주택을 만들기 위해서 집을 짓기 위해서 나무를 뱄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작물을 심어서 농업을 했겠죠. 한데 우리가 농사를 시작하거나 밭을 갈기 나무를 베내고 밭을 갈면은 토양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물에 의해서 사라지고 바람 위에서 날아가죠. 그러면서 위에 있는 토양이 비옥한 토양이 사라지면은 이제 자갈밭이 드러나겠죠. 사람들은 더 이상 그 땅에서 좋은 수확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그 섬엔 아무도 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스터섬의 예처럼 우리 지구에 있는 토양 또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해야 되고 더 많은 땅을 개간해야 됩니다. 수백 년 동안 토양에 쌓였던 유기물들이 사라지면서 토양은 황폐화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300년 동안 세계 습지의 87%가 이미 사라져버렸고요. 그중 54%는 1900년대 이후에 사라졌습니다. 유엔은 매년 가뭄과 사막화로 1200만 헥타르의 토지가 손실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전 세계 토양의 75%는 농사 짓기에 부적장할 정도로 많이 지력이 떨어진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토양의 황폐화가 계속되면 향후 25년 동안 12%의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식량 가격은 30% 정도 올라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50년이면 96억 명 정도의 인구가 된다고 합니다. 30년 후죠. 30년 후에 96억 명의 인구가 된다는 얘기는 96억 명이 먹고 살 농산물을 생산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보다 60% 정도의 식량을 더 생산해야만이 그 인구를 먹여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농경지를 더 늘리지 않고 더 많은 농경지를 숲으로 다시 되돌려주면서 식량 생산을 유지할 거냐가 우리 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 과제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소중한 흙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흙이 기후변화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죠. 토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고 하면은 탄소순환에 대해서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뿜는 탄소만큼 다시 탄소를 흡수해야 되는 거죠. 대부분의 탄소를 흡수하는 것은 숲입니다. 식물들이죠. 그 식물이 광합성을 하면서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전체로 다 하면은 탄소로 해서 약 한 750기가톤이 대기 중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땅 속에는 얼마 있냐 하면은 토양 속에는 약 한 1500기가톤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북극 지방에 가까운 영구 동토 지대에는 또 1500기가톤 정도의 탄소가 또 묻혀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토양에 있는 탄소들은 한 대기 중에 있는 탄소에 비해서 한 5-6배 정도 더 많은 탄소가 토양에 있습니다. 나무나 식물들이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유기물들을 땅에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나무를 베어내고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이 땅 속에 있는 탄소가 하늘로 날아가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가 산업화 시대 이전에는 대기 중에 CO2 농도가 약 한 280ppm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00년 사이에 대기 중에 CO2 농도가 높아지면서 현재는 약 410ppm까지 올라갔거든요.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켰냐 하면은 해가 지날수록 점점 더 열이 축적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 뜨거워지는 열들은 대부분 다 바다부터 데우게 됩니다. 바다에서부터 생겨나는 태풍이나 폭풍 같은 것들이 더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지구 전체의 기후를 굉장히 불안정하게 만들죠.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다시 잡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 했죠? 식물입니다.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서만 이산화탄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토양의 비옥도를 높이기 위한 토양에다가 다시 탄소를 잡아두기 위한 많은 활동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그 파리에서 기후변화 국제회의가 있었는데요. 그 회의에서는 프랑스가 중심이 돼가지고 포퍼밀이라는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은 매년 0.4%씩 토양의 유기물의 함량을 높이자는 운동입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매년 0.4%씩 토양에 만약 유기물이 높아지면은 사실 지구의 그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아마 국가적 관점에서 아니면 글로벌 관점에서 흙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하는 활동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활동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양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농법이라고 있습니다. 경사지 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가 내리면 바로 토양이 강으로 식어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경사지 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라스를 만들죠. 이렇게 계단식
밭을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토양을 보존하는 농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겨울철에 행해지는 활동들이 토양을 나대지로 놔두지 말자는 운동이 많습니다. 우리는 대개 이제 겨울 동안에 보면은 토양에 이제 겨울이 추우니까 아무것도 심지 않고 있죠. 근데 그 겨울 동안에 보리를 심거나 아니면 유채 같은 걸 심어가지고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토양의 비옥도도 높이고 이제 비와 바람에 의해서 유실되는 것도 막을 수 있죠. 그래서 그 광합성을 통해서 다시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식물로 다시 들어오게 될 거고요. 또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좋은 땅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대개는 이제 좋은 땅에 생산된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일 경우가 많은데요. 가능하면은 친환경 농산물이라든가 저탄소 농산물 같은 이제 토양을 가꾸는 농법에서 재배된 그런 농산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많은 농민들이 여기에 동참하게 될 겁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이 토양에 대해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러니까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데는 발전소에서 석탄을 덜 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토양도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걸 한번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흙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흙과 흙의 날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제주대학교 원예생명과학부 현혜남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3월 이맘때쯤이면 제주도는 엄청 좋죠? 그렇죠, 따뜻하죠. 따뜻하고, 예, 예. 여행 가고 싶고. 근데 가끔 비가 오는 문제점도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근데 제주를 떠올리면 아무래도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그렇잖아요. 예. 근데 흙은 어떤가요, 교수님? 흙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본토, 우리는 보통 육지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육지부에 있는 토양의 조상은
암석이에요. 네. 그래서 암석이 풍화가 되면 갈색 토양으로 변하거든요. 근데 제주도 토양은 화산 재가 뿜어져서 만들어진 토양이에요. 네. 토양 색깔이 까매요. 아, 그러겠네요. 그런 차이가 있겠네요. 아. 저처럼 이렇게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네. 흙을 밟을 일도 잘 없을 뿐만 아니라 네. 흙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르고 살거든요. 네. 교수님 혹시 생각하시기에 인간에게 이 흙은 어떤 의미가 있다? 일반인들은 흙을 그냥 밟고 다니는 그냥 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생명의 근원이에요. 왜냐하면 흙은요. 아주 작은 입자의 점토와 조금 큰 미사라는 크기의 입자와 모래가 이렇게 합쳐져 있기 때문에 생명이 살 수 있는 어떤 근원을 제공해 준다고 볼 수 있죠. 네, 인류에게 있어서 흙은 생명의 근원이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사실이 거기에 담겨 있네요. 근데 그걸 모르고 흙에 대해서 이렇게 몰라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요즘 사실 전 세계적으로 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많죠. 예, 뭐 세계 토양의 해가 정해진 것도 앞으로 이제 토양을 좀 보존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런 네. 호소일 텐데요. 세계 토양의 날이 언제죠? 12월 5일 날로 정했어요. 이게 2015년도에 정했는데요. 네. 토양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기구가 FAO하고 세계토양학회가 있었는데요. 우연하게 두 기관이 서로 협의하다가 이제는 토양에 대한 중요성을 전 세계 모든 사람한테 알려야 되겠다. 네. 그렇게 해서 정하게 됐죠. 그런데 사실 365일 가운데 네. 하고 많은 날 가운데 왜 12월 5일일까요? 그건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중에서 태국의 포미콘 왕이 거기가 이제 그 농업국가거든요. 토양에 대한 관심도 있고 아주 그 토양을 소중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그 푸미콘 국왕이 이 토양의 날을 지정할 때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네. 유엔에 가서도 얘기도 하고 여러 기관에다 설득을 시켰죠.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 12월 5일 날을 정했는데 그 12월 5일 날이 포미콘 국왕의 생일날이에요. 생일을? 네, 생일이에요. 세계 토양의 날을 정한 거예요? 네. 그게 우연인지 아니면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네. 세계 토양의 날을 통해서 태국 국왕의 생일까지 저희가 이렇게 알게 됐는데 우리가 지정한 또 흙의 날이 있잖아요. 이날은 12월 5일과 다른데 다르죠? 그렇죠. 우리나라는요 새로운 개념으로 그 흙의 날을 세계 토양의 날을 접근을 했어요. 어떻게요? 그래서 3월 11일 날로 정했습니다. 네. 삼자라는 말은 이런 말이 있거든요. 삼토라고 해서 모든 생명은 흙에서 태어나고 흙과 함께 살아가다가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일단 3월로 정했어요. 네. 또 한 가지는요. 11일을 정할 때는 이런 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십자하고요. 이렇게 십자하고 일자가 합쳐지면 토자가 되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냥 그러면 토자가 의미하는 11일 날을 토양의 날로 정하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서 정한 3월 11일 날이 오히려 상당히 더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깊은 네. 뜻이. 그리고 또 하나는요. 네. 우리나라 농업인의 날이 11월 11일이거든요. 그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11월 달이 되면은 대부분의 작물을 다 수확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수확이 끝난 다음에 그동안 농사 지은 거에 대한 감사의 마음 이걸 합쳐서 농업인의 날은 11월 11일 날로 정했습니다. 아니 이런 이야기를 사실 설명을 들으면요. 이 날짜를 결코 잊어버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11월 10일은 농업인의 예. 날이고 3월 11일은 그 대한민국 흙의 날이고 예, 그렇죠. 예. 사실 11월 11일 하면 아마 젊은 분들은 다른 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혹시 교수님도 아세요? 예.
그리고 초코 막대 과자 전해주고 초코 하는 날 막대 과자예요. 아시죠? 그 초코 막대 과자는 너무 단순하죠. 보이는 그대로 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그 흙을 의미하는 11일은 네. 상당히 그 깊이의 의미가 큽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예. 그 원래 토자라는 말이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그 밑에 있는 긴 줄은 그냥 우리가 땅을 얘기라고요. 네. 거기에 자라고 있는 나무 가지의 형상이 위에 있는 십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코 막대이 날하고 네. 토양을 의미하는 토자는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제가 이렇게 흙에 대해서 새롭게 알고 흙의 날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유래, 의미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조금 더 관심이 갖게 되고 더 소중한 마음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구를 덮고 있는 토양은 사실 지구의 피부이기도 하고 또 생명순환의 어떤 바탕이기도 할 텐데요. 교수님께서는 오랫동안 흙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그렇게 애정을 갖게 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우연하게 대학을 토양을 전공하는 학과를 선택을 했고 대학원을 그쪽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흙에 대해서 처음에는 기초적인 지식을 갖고 깊이 파헤치고 이러다 보니까 흙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고요. 네. 흙을 사랑하는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없죠. 네. 또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게 교수님이 연구를 시작하시다 훨씬 이전부터 우리 조상들도 흙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을 가졌다는 것도 새롭게 또 알게 되셨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나라는요. 외국에 비해서 그 흙에 대한 관심을 아주 깊게 가졌습니다. 아마 외국 사람들이 이 내용을 하면 깜짝 놀랄 거예요. 네. 우리 1429년 농사직설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네. 농사직설에요. 천머리의 흙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요. 네. 그만큼 흙에 대한 관심이 많았죠. 그때는 농사직설이 아주 얇은 책이에요. 그렇지만 그 얇은 책에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농사를 잘 짓고 배불리 배골지 않고 잘 먹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책 중에요. 천머리의 흙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네. 그 한 일화를 얘기하면요 재밌는 것도 많아요. 말씀해 주세요. 예. 네, 흙이 좋은지 나쁜지를 가려보고 싶잖아요. 네. 지금은 뭐 기계로 측정을 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놓고 분석을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했답니다. 어떻게 해요? 땅을 이렇게 파서요. 한자 깊이 땅을 판 다음에 맛을 보고 달면 상이요. 쓰면 한이라 이렇게 했답니다. 달면 상이요. 쓰면 예. 하니라. 예. 그러니까 정말 흙 맛을 음식 맛보듯이 고추장 맛보시듯이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예. 근데 실제로 저도 어린 시절 흙을 먹어봤나. 네, 어릴 때는 멋 모르고 막 아이들 흙 먹고 그랬다 하잖아요. 근데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흙에도 정말 맛이 있어요? 맛이 있습니다. 단맛도 왜냐면요, 있고 그래요? 그 아주 건전한 토양은 좋은 미생물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네. 그 얘기는 우리가 메주를 발효시키고 요크루트를 만들고 하는 미생물이 좋은 미생물이잖아요. 그렇게 좋은 미생물이 살게 되면 흙을 먹으면 단맛처럼 느껴진답니다. 근데 만약에 미생물도 별로 좋지도 않고 악화된 토양이라 할까요? 그 생산성이 낮은 토양인 경우에는 쓴맛이 난답니다. 그래요. 이렇게 우리 옛날 조상들은 우리보다도 더 흙을 귀하게 여기고 과학적으로 관리하려고 노력을 했답니다. 그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그런 생각 들어요. 이게 저희가 보통 요리를 할 때 식재료를 예. 사러 장에 가잖아요. 예. 그러면은 뭐 무슨 뭐 소위 유기농 예. 제품들을 많이 구매를 예. 하게 되는데 그런 좋은 식재료를 만들어내는 원천인 토양, 예. 흙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부터도. 그래서 또 그 생각에 그 꼬리를 물고 또 드는 궁금증은 그렇다면 흙에도 조상이 있을까? 흙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어떻게 유래가 됐을까? 그 질문을 좀 드릴게요. 조상은 다 있죠. 뭐 저도 뭐 우리 아버님, 할아버님, 또 증조할아버님 이렇게 해서 내려온 것처럼요. 네. 토양도 조상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토양은요. 밑에서부터 암석이 부서져서 흙 자갈이 되고 자갈이 더 부서지고 자연적인 풍화작용을 거치면서 흙이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서 흙이 쌓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흙의 단면을 보고요.
밑에 있는 것은 조상. 옛날 어떻게 생각하면 옛날 할아버지. 그러니까 암석이 있는... 사실 가장 큰 조상이라 볼 수 조상, 있겠네요. 그렇죠. 네. 암석에서부터 흙이 만들어진 기간은요 학자마다 다 다르고 환경에 따라 다 다르지만 1cm 만들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어떤 학자는 500년, 어떤 학자는 1000년. 그런데 우리나라 화강암에서부터 토양이 만들어지는 기간은 더 많이 걸려요. 1000년 이상이 걸린다고요? 1cm 흙을 만드는데? 네. 와. 그렇기 때문에 네. 이 흙을 보존한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너무 또한... 몰랐어요. 아, 그렇게 오래 걸리는 그 시간을 필요로 하는지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양이 유실되지 않도록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통계청의 2020년 사회조사에서 우리나라 토양 상태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토양 환경에 대해서 좋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6.7%입니다. 그리고 보통이다 이런 응답은 47.1%, 나쁘다는 16.3%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쁘다고 인식하는 비율보다 보통이다 또는 좋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좀 훨씬 더 높게 나타난 결과인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실제로는 어떤가요? 세 가지로 나눠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토양 흙이 흙의 질을 따질 때 주로 따지는 게요. 네. pH, 두 번째가 유기물 함량, 그 다음은 양이온 교환 용량이거든요. pH가 상당히 산성이에요. 네. 그럼 이제 그건 암석 때문에 오는 거예요. 화강암이 산성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조상부터 우리 토양, 우리 흙은 산성이라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유기물 함량이에요. 유기물 함량이 보통 2 내지 3%인데 외국의 좋은 토양들은 뭐 4%, 5%까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기물 함량이 높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유기물 함량이 높게 되면 미생물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많은 거예요. 네. 그러면 미생물이 활발하게 자라죠. 그런데 해외는 4, 5 정도 되는데 우리는 2, 3 정도 그렇죠. 된다고요? 아, 그럼 우리도 조금 더 높여가야겠네요? 높이도록 노력하지만 욕심처럼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꾸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요. 양이온 교환 용량이라고 하는데 양분을 보유할 수 있는 그릇의 크기예요. 네. 우리나라는 보통 평균 잡으면 10 정도로 보거든요. 10cm몰 퍼 킬로그램이라고 해요. 근데 외국인 경우에는 20, 30, 40인 토양도 많거든요. 다시 말하면 외국의 곡창지대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토양은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말씀을 들으면 진짜 비옥한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특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은 네,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좀 어떤 당부의 말씀이랄까요? 그런 걸 해주신다면요. 가장 앞으로 미래에 보는 것이 이거죠. 우리 어린애들을 아스팔트에서만 놀게 하는 게 아니라 손잡고 숲길을 걸어다니고 흙을 밟고 지나다니면서 자연을 구경할 수 있게 하는데 그 자연의 바탕은 흙이로구나. 네. 네. 그렇게 의식을 심어줄 수 있게끔 노력해 주면 좋겠고요. 또 농촌을 떠나서 도시에 있는 분들에게는 이게 그냥 놀리는 땅이 아니라 짜투리 땅에도 어떤 식물인지 심어서 토양과 식물이 서로 상호 공존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키우고 흙에 대한 가치를 한 번 더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도 이렇게 동네에 저를 비롯하여 이렇게 네. 시민들이 네. 정말 아까 그 자투리 땅 같은 게 있으면 네.
그냥 쓱 무심코 지나가지 않고 아 저기에 작은 식물이라도 하나 키워봐야지 하는 마음들을 갖는 게 또 중요할 것 같네요. 그리고 생활 쓰레기 좀 줄여야 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리고 분리수거해야 되고 분리배출을 잘해야 되고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 아주 자세하게 좀 꼼꼼히 좀 살펴보는 것도 우리가 생활 속에서 흙을 근본적으로는 이 흙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는 것이 힘이고 작은 실천이 우리 토양을 그리고 우리 환경을 바꾸는 원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회 흙의 날을 기념해서 한 말씀 해주실까요? 지구 나이가 한 45억 년 됐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의 흙도 45억 년 가까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네. 제가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구가 만든 흙, 흙이 만든 지구. 그러면 지구가 앞으로 건전하게 유지하려면 흙이 건전해야 되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 있는 우리 흙이 후세대까지도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게끔 우리 모두 힘을 합쳤으면 원이 없겠습니다. 네. 흙이 우리 인류의 생명의 원천이라는 그 이야기, 저희가 이 대담을 나누기 전에 이 첫 번째 나눴던 그게 바로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흙과 흙의 날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이야기 많이 들려주신 현해남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흙에 대해 알면 알수록 정말 신비롭고 위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500년 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우리는 우주보다 발 아래 흙을 더 모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흙은 개발되지 않은 미지의 영역이라는 말이겠죠. 앞으로도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흙을 지키기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다짐이 담긴 흙의 날 선언문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우리 220만 농업인은 흙의 날 기념식을 계기로 흙 가꾸기 운동을 정착시켜 전 국민이 동참하는 생명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흙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널리 알리어 흙 가꾸기를 전 국민이 동참하는 환경보존운동으로 승화시킨다. 하나, 흙은 식물과 동물은 물론 우리 삶의 필수적인 생활 터전이지만 유한한 자원이므로 잘 보호하고 가꾸는 데 온 힘을 기울인다. 하나, 흙은 식량 안보, 기후변화, 수자원, 생물 다양성, 에너지, 생태계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지속 가능한 토양 보전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생명 창고의 원천인 건강한 흙을 후손에게 물려주어 항구적으로 농업 발전을 도모한다. 흙에서 생명의 싹이 움튼다. 흙을 가까이 하라. 나약하고 관념적인 도시의 사막에서 벗어날 수 있다. 흙을 가까이 해야 삶의 뿌리를 든든한 대지에 내릴 수 있다. 흙에는 거짓이 없고 추월과 무질서도 없다. 구두와 양말을 벗어버리고 일궈놓은 밭 흙을 맨발로 감촉해보라. 그리고 흙냄새를 맡아보라. 그것은 순수한 생의 기쁨이 될 것이다. 법정 스님의 흙 가까이라는 시입니다. 오늘날 도시화와 산업화의 진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또 빌딩 속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바쁘게 생활하면서 하루 종일 흙을 만지거나 밟지 않고 지내는 경우가 많죠. 자연스레 흙을 자신과 관계없는 대상으로 무관심해지거나
또 공기처럼 무한한 자원으로 착각해서 홀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흙이 없어지면 인류의 생존 기반이 사라지고 또 식량을 제공하는 농업의 미래도 없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되겠죠. 인류의 소중한 자산인 흙을 건강하게 지키고 또 생명력을 보존하는 것은 우리와 후손들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제6회 흙의 날 기념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6회 흙의 날 축하드립니다. 우리 모두 흙을 아끼고 사랑합시다. 물, 공기, 흙 중에 저는 흙이 제일 좋습니다. 대한민국 흙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흙을 건강하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흙의 날 화이팅! 어떤 작물을 심건 흙은 배신하지 않는 것 같아요. 흙의 소중함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6회 흙의 날 축하합니다.